미국에서 열린 스타크래프트 세계 왕중왕전에서 한국 선수들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우리 선수들도 한류 스타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김수현 기자입니다. 미국 애너하임에서 열린 스타크래프트2 세계 결승 경기. 한국 선수들끼리 맞붙은 최종 결승전은 열광의 도가니입니다. 손기술이 뛰어난 한국 선수들이 세계 게임 대회 대부분을 석권하면서 한류 톱스타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일단 너무 놀라웠고요. 이 정도 열기일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귀가 먹겠더라고요. 팝스타의 공연장을 방불케 하는 이번 행사에는 전 세계에서 2만 5천여 명의 게임 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게임 제작사는 지난해 2조 원 가까운 매출을 올렸지만 게임 종류는 스타크래프트를 포함해 단 3개. 탄탄한 스토리에 기초한 정교한 게임이 한국 선수들의 게임 실력의 흥행을 거듭하고 있는 겁니다. Korea has set a very high bar for depth and quality of play. So everybody recognizes that right now some of the best players in the world are still coming from Korea. 게임 산업은 모니터 같은 하드웨어까지 합치면 그 규모가 850억 달러, 100조 원이 넘습니다. 게임 한류가 선수들의 선전에 머무르지 않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까지 우리 게임 산업 전반으로 확장될 여지가 많다는 대목에 우리 업체들이 주목해야 합니다. 애너하임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저축은